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금 이 시각 북한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러 정상회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양측 협정에 당사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 조항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지원하는 조항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자동 군사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김정은은 북러 관계가 최고 전성기라고 한껏 과시했습니다. 북러의 위험한 밀착 소식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약 1시간 반의 확대 회담과 2시간 이상의 단독 회담을 끝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양측 협정에는 협정 당사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자동 군사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북한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김덕훈 내각 총리, 최선희 외무상 등 6명이 배석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국방 외교장관에 더해 에너지와 우주 분야 철도 보건수장까지 13명이 자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러시아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긴밀히 향해서 러시아의 모든 정책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무기 지원 등 북한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 푸틴 대통령은 양국 간 관계 격상을 공식화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수십 년간 미국과 패권적 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반서방 전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스크바에서 다음 러북 정상회담을 열겠다며 밀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아우루스 차량 한 대를 추가로, 김 위원장은 미술 작품을 각각 선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